우주의 네 가지 힘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우주의 네 가지 힘. 예. 그래비티. 예. 예, 중력이 있어요. 예. 그래비티. 그래비티. 3년 전인가 할 때는 지상 중력하고 천체 중력 그렇게 나눠서 했는데, 뭐, 그렇게 해도 되고, 예. 중력은, 이제 그 고전 역학의 중력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갖고, 예, 상대론적 4차원 버전으로 바뀌는 거죠. 그걸 뭐라 하냐면, General Relativity. 잘 따라서, General Relativity. 예,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영어로 General Relativity. 특수상대성 이론은 스페셜 렐러티비티. 예.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만만찮아요. 그건 예. 워낙 그 완결된 이론이고. 예. 그다음에 이쪽에는 전자기력. 전기하고 자기. 전기하고 자기. 전 자기력, electromagnetic force. 네. electromagnetic force도 이렇게 쭉 발달해 가다가, 예. 네. 여기서, 뭐, 같은 레벨에, 이제, 20세기 들어와서, 전자기력을 이제 양자역학적으로, 세컨드 칸타이즈, 과정을 거치면, 뭐가 되느냐면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. 예. 그래서 이 하이라키를 잘 보셔야 돼요.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. 예. 자, 그 다음에 위크 포스. 위크 포스. 아이, 저거. 예. 위크 포스 양력. 양력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. 이 양력이 QED하고 만나요. 이렇게. 그러니까 힘을 통합적 관점에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QED하고 양력이 만나서, 네. 이제 이게 이어서 엄청난 지적혁명이 일어납니다. QED하고 양력이 만난 이 이론이, 예. 네. 이 이론이 스탠다드 모델이에요. 예. 이 이론이 스탠다드 모델이에요. 1960년대 미국의 와인버그하고 살람 이런 사람들, 글라쇼 예.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이제 이 표준 모델이에요. 표준 모델, 스탠다드 모델, 예. 스탠다드 모델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력. 강력만 하면 돼. 강한 상호작용. 강한 상호작용 남았는데 이 강력이 예, 강력이 이쪽하고 만나요. 스탠다드 모델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. 네. 강력이
결합을 해서 이 도표가 간단해 보여도 여러분 연습하라 하면 참 헷갈려요. 이게 그래서 이걸 그려놔놓고 공부를 하면 전체 그 하이라키를 알아요. 이게 도대체 이 상호관계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다. 그래서 반드시 물리학을 공부할 때 이걸 딱 그려놔놓고 하면 네. 지금 어느 분야를 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. 네. 이렇게 돼 있어요. 힘이. 자, 여기까지 통합됐고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. 사실 이거 함부로 이렇게 결합하면 안 돼요. 이게 결합이 안 됐어요. 지금도 더 중요. 지금도 이 결합이 안 된 거예요. 네. 그래서 결합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, 자, 따라서 퀀텀, 일렉트로다이나믹스거든요. 여기서부터는 퀀텀이요, 퀀텀. 여기도 다 양자역학 들어가는 거예요. 미지세계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양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. 이쪽에 좀 더 꽃이 핀 게 양자역학, 미지세계를 규명한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거시세계, 사과, 지구, 달, 거시세계고, 이거는 원자, 분자. 사실 이 밑에 이거는 뭐, 더 가죠? 그래서, 이거는 연결이 안 돼요. 예. 연결이 되는데. 자, 요거는 두 개가 연결을 시도를 했어요. 상당히 성공을 거뒀어요. 예. 요거 두 개가 결합된, 이제 결합을 했죠? 스탠다드 모델하고 결합해갖고 나오는, 많이 찾아내. 이게 바로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오리. 예. 대통일 이론이에요.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오리. 그랜드 유니파이드 시오리. 예. 이렇게 되는 거예요.